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. 문제 주시죠. 황혼유가 스트레스로 생긴 시어머니 원형 탈모. 요거 손해배상 가능할까요? 손해배상이요? 자, 하나, 둘, 셋! 사실 이게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신나라 씨만. 네. 예. 어, 뭐야? 저만 또. 정답은요? 정답은 X입니다. 아, 안 되죠. 아, 너무 마음이 아프죠. 아기 보면서 힘드셔가지고 탈모가 생겼다. 네. 그런데 우리가 법률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원인이 뭔지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탈모가 생겼을 때 이게 유전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요. 육아 외에 다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. 이게 단순히 황혼 육아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가 어려워요. 그러면 인과관계가 없습니다.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자,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의 공통점, 늘어나는 뱃살과 주름 그리고 통증일 것 같은데 동시에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게 또 있다고 합니다. 어떤 게 줄어드나요? 네, 바로 전신 탄력과 머리카락입니다. 이게 왕경기가 우리가 되면서 탄력도 떨어지고 머리카락도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. 네. 뭐 탈모하면 김한석 씨 아니에요? 맞아요. 네. 이제 저희 이제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, 곧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? 네, 들어갈 거예요. 네.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빠지거든요. 태영아 씨도 그래요? 저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때 원형 탈모가 한번 심하게 왔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정말 이만하게 머리가 여기가 이만한 구멍이 나고 구하나사가 오고 그 후에 이제 남편하고 권태기가 한번 왔을 때 그때도 원형 탈모가 이만하게 또 오더라고요. 그땐 제대로였구나. 같은 근데 너무나 똑같은 위치에 오더라고요. 자, 탈모는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모발만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질병 신호일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. 일단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원형 탈모입니다. 이 원형 탈모는 어떤 질병에 대한 신호일 수 있을까요? 스트레스. 스트레스. 보통 뭐 스트레스로 많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죠. 면역력이 떨어져서. 예. 하나, 둘, 셋. 심근경색이 아니에요. 말도 안 돼. 그쵸요, 선생님 이게? 네. 이게 원형 탈모 자체는 우리 몸의 면역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모낭을 공격해서 탈모가 생기는 거거든요.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이렇게 원형 탈모가 있는 분들은 심근경색 발병률이 4.5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. 네.